예, 11시 18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4월도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바이오 쪽으로 해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점검하고 또 오후장 투자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 오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택중 대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변동성이 있어서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듣고 싶으신 게 많으실 텐데요. 터닝포인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서 우리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좋게 나오는데 증권사들의 시각이 수출이 좋아지긴 하지만 과거의 추세를 보면 한 5, 6월 정도까지 좋아지고 조금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쯤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 하나증권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사실 시장에서는 뭐 조정이 와도 추세적으로는 훼손이 없다는 쪽이 훨씬 더 많아요. 오늘의 단기 조정 어떻게 보세요, 박영호 대표님? 사실 그 최근 들어서 종합주가 지수가 고점에서 조금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는 이건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전약 후 강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상반기엔 좀 약세였다가 하반기엔 강세를 보이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특히나 산업 구조가 수출에 많은 비중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 상품이 많이 팔릴 때가 하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연말에 많이 팔리니까는 상저하 고를 만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5월하고 6월이 가장 주가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그 섹터를 바탕으로는 얘기를 그 나왔다고 하면은 이건 이제 이번엔 좀 뒤집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차, SK하이닉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반도체 쪽이 그동안의 침체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보면 지수 관련주만 올라오고 있고 사실 다른 일본 종목들은 좀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하는 대로 뭐 코스피 추가적으로 반등 가능하다에는 아주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섹터별로는 구분을 해줘야 된다. 제가 지금부터 반도체 계속 한 두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는데 반도체 섹터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자동차 섹터도 관심을 가지자. 철강이나 화학은 아직 좀 두고 보자. 뭐 이러한 식으로 섹터를 분류해서 본다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뿐더러 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반등해주면서 추가 반등해줄 거다라고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출 데이터의 그 기간성에 따라서 이제 한 5월쯤 조정이 올 수 있다. 이 그 리포트 기사에 대해서 권택중 대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대응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은 뭐 결코 바라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과거에 이제 뭐 기사 내용이나 리포트 내용을 봤을 때에는 2017년이나 2021년 이때와 좀 유사한 그림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 6월 정도부터는 이제 피크아웃 수출 증가율이나 이런 금액에 조금 피크아웃을 좀 찍으면서 6월부터는 코스피 조정이 가능하다 정도의 견해였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그 중간에 지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뭐 위아래 흐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느 정도 뭐 어제 같은 경우 나온 지표에 따라서 또 지수도 살짝 조절을 받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뭐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문제는 그거죠. 이제 결국에 반도체 말고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번 뭐 3월 이제 나오는 이제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도 반도체만 일단 좋았습니다. 다만 반도체만 좋았던 건 아니고 일부 반도체를 위시한 IT, 뭐 디스플레이도 소폭 조금 올라왔고요. 그 외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IT들도 살짝은 좀 따라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에 좀 끌고 갈 수 있을지 그걸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이제 수출이 메인인 국가다 보니까 이런 미국 쪽으로 향으로 나오는 반도체 흐름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좀 따라가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나머지 섹터 같은 경우는 수납매만 좀 계속 이어진 장세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에서 좀 돌아가는 정도가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예. 뭐 크게 예, 뭐 조정이 크게 뭐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4월 증시가 장밋빛 기구 2,800 넘는다고 오늘 지금 반도체 난리인데 아니 바이오이 난리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바이오의 급변동이 아니라고 하면 뭐 이 논리가 상당히 맞을 텐데요. 변동성이 있고 그 말씀 두 분이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코스피는 뭐 2,800 가는 거 어렵지 않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면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전략 주셨고요. 예, 다음 터닝포인트 내용 확인할게요. 두 번째는요. 네, 아 바로 순환매가 나오네. 순환매는 섹터 순환매 있지만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빠르게 나오고 있고 오늘은 CXL 관련주, 뭐 CXL로 볼 수도 있고 삼성전자와 그 삼성전자의 밸류체인들이 강하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반도체 박영우 위원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얘기했고 잘 붙잡고 있는 분들은 좀 수익을 잘 내고 있고 그렇죠. 그 안에서의 순환매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일단 반도체 가격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월 전에 저점 대비 한 100%가 지금 인덱스 상으로 봐서는 한 100%가 올랐습니다. 물론 반도체 가격하고 좀 괴리가 있긴 하겠지만 인덱스상으로 봐서는 100% 올랐고요. 그다음에 DRAM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좀 고점에서 좀 주춤거리는 모습이지만 이것도 인덱스상으로 보면 한 50% 이상 반등을 해줬거든요. 삼성전자 3월달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니라 3월달 반도체 수출 물량이 나왔는데 이 반도체 월별 수출 동향을 보면은요 거의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 가격이 이전 대비해 갖고 50% 이상을 하락을 해서 아직까지도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그 3월 수출 물량이 사상 최고치를 구가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여기에서 반도체 가격이 더 오르고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면은 삼성전자의 매출에 대한 얘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반도체 CXL 지금 HBM이 이슈인데 HBM보다도 사실 앞으로 많이 팔릴 거는 CXL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다른 서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요. 반도체 섹터에서 CXL 새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CXL은 새로운 이슈와 시장을 만들어준다라는 점에서 CXL 관련된 뭐 이렇게 그 PCB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두는 것도 좋다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이런 쪽도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의 결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좀 쳐져 있고 SK하이닉스와 한빛반도체가 마치 뭐 형님 동생식으로 쫙 갔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가고 한미반도체가 가고 형님 동생이 좀 헷갈리면서 같이 지금 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한미반도체도 강한데요. 예, 권택중 대표께서는 오늘 주제는 CXL입니다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박용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론칩 엔비디아 HBM에서 다음으로 사실 가는 거는 CXL보다도 엣지단, 그죠? 예, 온디바이스 이런 쪽을 좀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반도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이제 올해 초에 그 갤럭시 이제 24 울트라 모델에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되기 전에 이제 오픈 행사를 하기 전에 온디바이스 AI가 막 얘기가 나오면서 네.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비어있는 공백기는 HBM이 쭉 그 이후 시장을 계속 주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일단 오늘 새로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좀 집중을 할 것으로 기사들이 좀 속속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스마트폰이 더 이상의 발전은 좀 어렵고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개선이 어려운 상태에서 새로운 뭔가 차별점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온디바이스 AI는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의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을 삼성이 일단은 주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항상 이런 시장을 좀 주도해왔던 애플이 후발 주자로서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지는 것도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온디바이스 AI도 오늘 같이 뭐 CXL이 따라가는 중에는 또 이후에는 온디바이스 AI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시장 국면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일단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상승을 계속 못해왔는데 이번 주총을 기점으로 해서 시세가 좀 폭발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배당을 환원을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HBM 쪽이나 뭐 이런 엔비디아와의 논의가 또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이제 DRAM 관련된 뭐 재료 종목들도 함께 올라오고 있고요. 순환매적으로 같이 좀 이제 그동안 쏠려 있었던 그런 수급이 좀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한 5월 정도에는 수출이 좀 꺾일 수가 있다, 증가율이 좀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도 상승세는 좀 유지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반대로 좀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유리기판을 SKC라든가 뭐 필 옵틱스 이런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중간중간에 새로운 테마들 뭐 액침 냉각도 사이에 한번 또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치고 빠지고 있는데요. 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심적인 테마는 아닐 것 같아요. HBM이 여전히 중심이고 삼성전자를 위시로 한 CXL이 중간에 조금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도 역시나 성장 테마이기 때문에 금리에 좀 민감할 수 있다는 부분만 조금은 네,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는 뭐 HBM이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마이크론 오르고 최근에 뭐 그런 것들 국내 함유 반도체 그렇고요. CXL도 물론 이제 주목이 되는 섹터이지만 사실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엣지단의 이제 온디바이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말씀을 여쭤본 거고 답변해 주셨고 미국의 그런 기업은 퀄컴입니다. 퀄컴. 퀄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5장 터닝 포인트 세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뭐 가장 궁금한 얘기죠. 예, 금리나 지원 의료에 바이오주가 우울하다. 근데 금리 물론 이제 미국의 이제 간밤에 PMI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늦춰졌고 부정이 있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을 권택중 대리님 받는 게 뭐 바이오만 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굳이 바이오의 얘기를 좀 하는 거는 약간 좀 핑계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뭐 명분을 좀 삼은 부분도 네. 보이긴 합니다. 뭐 다만 이제 그 이것이 시장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영향을 본다고 봐야겠죠. 저희가 이제 여름에 금리 인하를 좀 기대를 해왔는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근데 어제 나왔던 이 지표, 제조업 지표가 50.3을 기록했고요. 기준은 결국 50이 기준이 될 텐데 이걸 넘었다는 거는 이제 17개월 만에 경기 확장 국면으로 넘어갔다라는 거고 뭐 연착륙을 넘어서 착륙을 거의 뭐 안 해버리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 풀 더 꺾여서 뭐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다시 또 스멀스멀 나올 정도로 경기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성장 성을 이제 주목을 받았던 섹터들은 다 같이 좀 꺾이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금리 인하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뭐 건설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도 같이 조금 이제 조금 더 꺾여주는 모습들 오늘 시장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관심 있는 건 이제 바이오 쪽 변동성이니까 그죠? 바이오가 하락하는 원인이나 설명 좀 해주세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사실 네. 이제 이번 달 5일부터 10일까지 아마케가 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 모멘텀도 같이 좀 가져갔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좀 재료 삼은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것과 이제 곧 재료가 노출되기 때문에 셀온 물량들이 뭐 어제부터 해가지고 최근 한 며칠간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 같고요. 뭐 그 전에 이제 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블록딜이라던가 이런 뭐 소식들이 사실은 투심을 조금 악화시키는데 일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악화된 투심에 찬물을 좀 끼얹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 저희가 좀 항상 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이 아마케 이전까지 생각보다 이 섹터가 좀 약하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때는 이제 재료 소멸이 아니고 새로 나온 무언가의 재료들에 대해서 부각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는 있겠는데 뭐 아직까지는 지금은 좀 약세 흐름이 당분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이런 것들은 뭐 AACR뿐만 아니라 뭐 AI를 통한 뭐 바이오들 여러 가지 재료들은 노출이 되어 있지만 이 또한 금리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용호 대표님께도 이제 바이오가 오늘 변동성이 크니까 우리 PD님이 또 이 경험이 많으신 박용호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으시대요. 지금 네. 같은 변동성이 기회냐 아니면 일단 좀, 좀 뒤로 물러나야 될 자리냐. 바이오는 잠시 쉬어갈 것으로 생각을 네. 합니다. HLB가 시장을 많이 달구면서 올라왔는데 HLB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이제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는 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신약 이런 쪽보다도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마일스톤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그 종목들은 아마 조금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거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주춤했던 비만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한번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조정을 받을 때 일단 비중 좀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저점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 확률이 높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조금 쉬어가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바이오에 또 최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궁금증이 많을 거예요. 뭐 여러 시각을 좀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요. 네, 다음 터닝포인트 주제 보여주십시오. 네 번째는요. 예, 얼굴도 예뻐지고 주가도 예뻐지고 화장품. 네, 그러니까요. 중국인들이 뭐 최근에 많이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이제 어제 보니까 정말 중국인들 주변에 있더라고요. 주목받는 게 화장품주인데 화장품주는 이제부터 조금 주가도 업사이드가 열리는 겁니까? 박영호 의원님. 제가 지난주에 과연 여행객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해서 네. 제가 명동을 좀 다녀왔습니다. 네. 주말에 신세계백화점 면세점하고 롯데백화점 면세점도 다니고 명동에를 다녀봤는데 역시 사람이 많이 늘은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면세점에도 이전보다는 사람들이 좀 늘었는데 한 가지는 화장품은 그렇게 사람들이 예전처럼 많이 줄을 서 있지는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번에 3월 그 수출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올해 1월달하고 2월달을 봤을 때 최근 들어서는 이 정도면은 이제 화장품 업체들은 중국의 리스크가 다 해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이제는 그동안에 중국 관광객이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었다면은 지금과 다 해소가 되고 나서 주가는 오히려 중국 관광객이 들어온다면은 추가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그 준비한 자료가 보여질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화장품이 최근 들어서도 15년간 한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수출이. 그래서 지금 이전에 면세점에 의한 그 판매보다는 이제는 직접적으로 ODM이라든지 OEM 이런 식으로 판매가 늘고 있고요. 미국의 판매량이 한 100% 늘고 있고 유럽의 판매량이 50%, 아시아의 판매량이 100% 이렇게 늘고 있다는 점은 현재 중국의 관광객 이런 것들보다도 아마 좀 더 그 미국 쪽이나 유럽 쪽으로 OEM, ODM 수출하는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화장품 이제 바닥에서 처음 올라왔는데 아이쿠 이거 반등에다가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보다는 화장품이 이제는 그동안의 중국의 리스크를 탈출해서 반등할 수 있다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시장에 대해서 오늘 변동성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두 분께 말씀을 들었고요. 다음은 오후장 공략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박용호 어드바이저의 오늘 종목 듣기 전에 지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반도체 소재주 동진 세미킴도 많이 올랐고요. 동원 시스템즈 요거는 이제 2차 전지 모멘텀인 네, 거죠. 예. 두 기업 잠깐 리뷰해 주시고 오늘 종목 말씀해 주세요. 동진 세미킴은 반도체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해서 정상 흐름으로 돌아왔고요. 그다음에 6월 달부터는 양산을 그 추가 양 증산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부터 소재 업종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직도 고점 부근에 있는데 저는 추가 반등 가능하다.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등을 기대하는 오히려 매수가 좋다라는 전략을 해드리고요. 동원 시스템즈는 2차 전지 쪽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얘기하면 돼? 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동원 시스템즈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2차 전지는 4680 배터리 원형 캔 쪽인데 이거는 그동안에 없던 시장입니다. 2차 전지가 판매가 안 돼서 그 줄어드는 시장이 아니라 없던 시장에서 테슬라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아마 이 시장은 6월 이후에 8월 달부터는 시장에 관심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저는 저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관심률은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이제는 저는 이제 FP12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뭐 BH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애플 때문에 주가가 내렸는데 갤럭시 S24가 상각보다도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 대비 50%가 증가했고요. 유럽도 한 30%, 국내도 한 30% 증가한 것 같은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PCB 업종들인데 인터플렉스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인터플렉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던 종목이지만은 최근에 삼성전자의 그 적극적인 대시를 이용하면서 티지타이어에 들어간 FPCB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있는 게 삼성에서 올 하반기에 갤럭시 링을 그 출시를 할 텐데
갤럭시 링 안에 FPCB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인터플렉스가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 일단 그 바닥에서 반등하는 구간이고요. 충분히 추가 반등 가능하고 2024년도 예상 실적이 2023년도 대비 50%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7,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지 이탈가는 12,000원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 하면 이제 FPCB 쪽으로 잘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꽤 많이 받았네요. 예. 인텍플러스가 있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인텍플렉스는 이제 검사장비 쪽이고요. 그죠? 인터플렉스는 PCB 쪽입니다. 예, 다음 권택중 대리 관심주 알려주세요. 네, 오늘 화장품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예. 오늘 저는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 VT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좀 많이 유명하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 한 며칠 동안 또 상승세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일단 최근 있었던 이슈를 먼저 좀 짚어드리면 1월 4일 날 그 차트를 좀 길게 내려보시면 장중에 밑꼬리가 쫙 나왔던 날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시장에서 분식회계 루머가 좀 돌면서 장중에 하한가 가까이 좀 하락하기도 했다가 말아 올렸기도 했는데요. 감사 보고서 당연히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적정으로 잘 나왔고 시장에서 지금까지도 조금 퍼져 있었던 이러한 우려들은 완전히 좀 불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기간 동안 주가가 이제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 나온 이후로 확실하게 이제 좋게 봤었던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VT의 대표 제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리들샷이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VT가 작년에 원래 일본 쪽에서 메인으로 먼저 크게 성공을 거뒀고요. 지금도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코스메틱 부분에서 일본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작년 한 말쯤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지금 한국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다이소 요즘 많이 이용하시는데 다이소 품절템으로 지금 몇 달째 구하기 힘든 아이템이다. 이렇게 될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 같은 경우도 지난해 20% 넘게 매출액이 증가하기도 하였고요. 올해는 더욱더 그로스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굳이 이쪽 기업을 말씀드린 이유가 중국이 생각보다 지금 뭐 또 강하게 올라오진 않고 있어요. 어느 정도 수요가 바닥은 쳤다라는 인식이나 공감대들은 형성이 되면서 대형 이런 화장품 기업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여전히 수요가 좀 강하고 상승세가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 쪽은 비중국향 뭐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 또는 뭐 동남아 국내 이런 쪽에서 퍼포먼스가 좋은 기업들이 실적이 견조하게 좀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좀 핏한 종목이 VT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올해 영업이익은 762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총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가 기대되는 만큼 이런 기업들 한번 조금 이제 뭐 반도체도 좋지만 조금 사이드로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VT의 리들샷은 다이소에 가면 없습니다. 품절돼서. 왜냐하면 소분해서 작은 금액으로 팔거든요. 네. 올리브영 가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올리브영 얘기하는 거는 올리브영 때문에 CJ 주가가 최근에 강하잖아요. 그죠? 겸사겸사 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택중 대리 두 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